자, 이제 수업도 시작하죠. 옆에 분을 좀 세게 흔들어서 깨워주세요. 깊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아마존 수업은 여기에 생활 코딩의 수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또 리눅스 수업은 여기에 리눅스라는 수업이 있어요. 완성은 안돼 있는데 요것도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들 하나하나는 다 수업들이 이 본격적인 수업들이 다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차근차근 다 보시면 돼요. 근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그 파이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파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눅스 같은 시스템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서버 컴퓨터를 장만했고 그 서버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설치된 상태로 우리한테 제공이 됐고 그리고 그 서버 컴퓨터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뭘 설치하면 뭘 하면 되죠? 뭘 깔면 되는 거예요? 뭘 깔면 될까요? 예, PHP도 맞고 웹서버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MySQL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할 거는 뭐겠어요? 웹서버를 깔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웹서버를 까는 것은 자, 우리 웹서비스 만들기 수업을 보시면 자, 이 안에 내려가 보시면 서버 구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 서버 구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자, 요렇게 apt-get 업데이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 보세요. 자, 웹 서비스 만들기에 서버 구축. 자, 됐나요? 자, 여기에 보면 apt-get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는데 제 거를 쓰시는 분 하지 마시고 자기 걸 쓰시는 분만 하세요. 왜냐? 이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버리면 제가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설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셨죠? 자, 요거를 카피해서 쉘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곧 설명드릴게요. 자, 엔터. 겁나죠, 뭐. 컴퓨터 고장내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명령을 살펴봅시다. 자, 앞에 sudo는 뭐라고 했어요? 슈퍼유저의 권한으로 이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슈퍼유저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apt-get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세요. 앱스토어. 명령어 기반의 앱스토어. 앱스토어가 뭐예요? 그쵸. 모아주는 거고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그 설치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찾고 그 찾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줄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앱스토어잖아요. 그죠? 그 앱스토어의 명령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판에게 어떤 명령을 제가 내려줬냐? 업데이트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업데이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이 앱스토어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의 항목들이 최신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앱스토어는 프로그램 자체는 얘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인터넷상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얘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컬에. 이 컴퓨터에서. 캐시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정보를 갱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
앱 스토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해 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짠. 자, 뭐가 쭉 올라가죠? 저 이제 인터넷상에서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이 없나, 또는 프로그램 버전업 된 건 없나, 또는 다른 데로 이동된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을 실행을 해봅시다. 자, 요거를 붙여넣고 엔터를 쳐보세요. 너무 빨랐나요, 제가? 따라오셨어요? 세대서도 이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돼요? 되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Shift Insert라고 단축키가 있죠? 저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Ctrl C나 Ctrl V는 못 써요. 그거는 리눅스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윈도우랑은 다른 의미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단축키를 쓰셔야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카피가 컨트롤 C죠. 근데 이런 유닉스 계열에서는 취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축키를 쓰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뜹니다.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쵸.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아파치2를 인스톨한다. 아파치2를 인스톨한다. 아니, 앱스토어에서 인스톨한다. 아파치2를. 이거 영어 어순인가요?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네, 그죠? 이게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한국 사람이 했으면 apt get apache2 install 이렇게 했으려나? 네, 아파치2를. 아무튼 한국어는 어순이 어떻게 됐든 거의 다 맞죠. 괜찮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저 영어 스승님이 앞에 계셔서, 앞으로의 스승님, 12월 달에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이 아파치2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는 여러 가지 의존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위에 있는 목록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물론 되게 꼼꼼한 사람은 확인하겠지만 좀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만큼의 additional disk space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얼마만큼의 디스크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yes라고 하면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고 있는데 멈췄네요. 뭘 하고 있겠죠? 자,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다 설치가 끝났어요? 다른 분들도? 자, 핑.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웹서버를 설치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말도 맞고, 접속할 수 있겠죠. 접속해 봅시다. 드디어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자, it works가 뜨면 접속에 성공한 겁니다. 자, 접속에 성공들 하셨어요? 핑? 문제가 있어요? 예. 주소요? 주소는 작심삼일로 들어오시고, 작심삼일의 주소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접속하셨어요, 이제? 자, 핑.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마존의 인프라에 하드웨어를 설치했고, 그 하드웨어 운영체제를 깔았고, 거기에 아파치를 설치해서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에 성공한 겁니다.
축하드려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처음이에요. 제가 박수 치자고 하기 전에 박수를 치는 게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축하드려 하니까 박수를 치시는군요. 오. 어때요? 지금 이게 제가 몇 번 고비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분위기가 반등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오래 하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파도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뭔가 엄청 엄청 어렵게 와서 여러분들이 꼭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넓은 전망을 다 보게 되는 그 순간인 거죠.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갑시다, 집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가 요청을 했을 때 아까 그 itworks라는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HTML 파일을 읽어서 웹브라우저에게 쏴준 거죠. 그 웹브라우저는 요것을 해석해서 화면을 렌더링을 해줘서 리퀘스트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뒤에다가 슬래시 index.html 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파일의 이름을 다른 걸로 하면 안 떠요. 나파운드가 뜹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요것은 지금 보고 계신 저 웹페이지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은 특수한 파일입니다. 대문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략하면 암시적으로 저 파일을 찾습니다. 웹서버가. 있다면 여러분이 뒤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파일을 여러분에게 전송해 준 거고 없다면 그때 비로소 나파운드가 뜹니다. 나파운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궁금한 거 있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itworks라고 하는 파일은 이 컴퓨터에 어디에 박혀 있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예, 그걸 찾아봅시다. 자, 수두 바따따따 아니에요. 이걸로 하지 말고 수두 나노 etc 아파치 2 사이트 available. 제가 엄청 빨리 치는 건 탭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탭을 이용해서 단축키를 아니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자, 수두 나노 루트 밑에 etc 밑에 아파치 2 밑에 사이트 어벨러블 밑에 디폴트. 자, 여기 있는 경로를 보면 알겠지만 뭔가 아파치라는 웹서버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죠? 예. 자, 엔터. 그럼 뭐가 나오나요? 나노 에디터가 나오고 자, 요런 게 보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한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큐먼트 루트는 바 따따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파일은 아파치의 설정 파일이에요. 즉, 설정 파일은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정의하는 겁니다. 저 설정 파일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큐먼트 루트가 바 따따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바 따따따라는 디렉토리가 뭔가 미심쩍죠? 그럼 저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가 실제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가볼게요. 자, 여기서 Ctrl X를 누르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컨트롤 키와 X. 컨트롤을 먼저 누르고 X 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따따따로 가보세요. 어때요? 디렉토리가 있어요? 있죠? 이거는 아파치를 설치하기 전에 없던 디렉토리입니다. 아파치를 설치한 다음에 생긴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ls-al을 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의혹의 경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뒤져보세요. 수색을 해보니까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네요. 왠지 구리죠? 뭔가 냄새가 나죠? 예. 자, 그럼 우리 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파일의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요거를 작심으로 바꿔볼게요. 자, 제 거 쓰시는 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mv는 move의 약자입니다. 자, 앞에 sudo 붙이시고 mv index.html 그리고 작심.html 자, 이렇게 하면 관리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index.html이란 파일을 작심.html 파일로 이동화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쵸? 논리적으로 예. 자 엔터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일의 이름이 작심.html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볼게요. 나파운드가 나나요? 그 다음에 유덕스가 떴어요. 그럼 우리의 의혹이 맞은 거죠? 제가 index.html 파일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저 주소까지는 뭐죠?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있었죠? 자, 아니요. 놓친 거 없어요. 자, 호스트. 요게 호스트. 호스트는 인터넷상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슬래시 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작심이라고 하는 작심 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를 서버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버까지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호스트입니다. 그럼 서버에 도착하면 서버한테는 이게 전달돼요. 그럼 서버는 작심.html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해줘야 되는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 작심.html 파일을 서버는 어디서 찾을까요? 어느 경로에서 찾을까요? 루트에서 찾을까요? 그쵸, 바따따따라는 그 경로에서 찾게 됩니다. 그럼 그 바따따라는 경로에서 찾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쵸, 맞아요. 급했어요, 답변이. 정답, 딩동댕입니다. 자,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이 점지해 준 자리가 아니라 그 아파치가 어쨌든 간에 기본 디렉토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 파일에 여기가 기본 디렉토리다 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따따따 말고 다른 디렉토리를 바꾸고 싶다면 아까 보셨던 그것 그게 뭔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어딘가에 있는 그 설정 파일을 변경해 주시면 그 여러분이 요청한 파일을 서비스하는 디렉토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브라우저가 어떤 특정한 파일을 요청했을 때 그 파일을 찾는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게 뭐라고요? 뒤에서 지금 이러는 다큐먼트 루트라는 겁니다. 즉 HTML 문서의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아파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아파치가 아니라 다른 웹서버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큐멘트 루트의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고, 다큐멘트 루트의 경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설정 파일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설정 파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웹서버의 매뉴얼을 뒤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은 매뉴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이거는 다 같이 실습. 자, sudo하고 mkdir이라고 치세요. 경로는 바따따따에서, 자, 요거, 자, sudo mkdir 바따따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루트 밑에 있는 바따따따 밑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절대 경로의 장점입니다. 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 경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말단에 가 있다, 아주 멀리 있는 경로에 가 있다, 그러면 경로가 장황해집니다. 바로 내 부모, 내 자식으로 가는 경우에도 경로가 겁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절대를 쓰냐, 어떤 경우에 상대를 쓰냐,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지만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맥락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바따따따 밑에 각자 자기 닉네임을 써서 디렉토리를 만드세요. 됐어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자, sudo 나노,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작이라고 할게요, 저는. 작, html. 자, sudo 나노 작 html. 자, 여기 있는 이 나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는 어디 설치되어 있냐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에디터예요. 그리고 얘는 대부분의 유닉스 계열 머신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노를 사용할 줄 알면 맥에서도 쓸 수 있고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맥에 깔려 있나요? 예, 확실치가 않네요.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디터가 뜹니다. 자, 여기서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 이거 똑같이 타이핑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자, 저 아무거나 입력한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요걸 보세요, 요거. 자, 이게 뭐겠어요? 단축키입니다. 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단축키예요. 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뭐 있을까요? 자, 라이트 아웃이라는 걸 쓰죠. 라이트 아웃이라는 거는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웃을 때 쓰는 웃음. 한쪽 웃음. 웃음은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즉 컨트롤 누르고 O키를 누르는 뜻입니다. 자, 컨트롤하고 O를 눌러보세요. 그럼 파일 네임 투 라이트라고 뜨죠?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그냥 작심.html 파일에 저장이 되고, 만약에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파일의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그 파일을 찾아보세요. 문제입니다. 자신이 만든 파일의 경로를 찾아보세요. 자신이 만든 파일을 화면에 출력해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좋네요. 자, 찾으셨어요? 자, 혹시 안 되는 분은 요걸 보세요.
자, 현재 제가 다큐먼트 루트에다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작.html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입력했던 마구잡이를 입력했던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그러면 HTML로 파일명을 한 순간 자기 알아서 HTML로 해준 거예요? 그거는 HTML이긴 한데 저는 HTML의 문법을 지키진 않았죠. 네, 안 했는데도. HTML은 관대하다고 했잖아요. 예, HTML 태그 같은 게 없다고 우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걔는 최선을 다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문서다운 거죠. 얘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는 뭐 엄격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또 질문 있나요? 저때 웹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예. 그 지금 제가 우리가 해본 요거 있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웹 개발자로 들어가면 상당 기간 동안 이걸 안 해봅니다. 왜냐, 이걸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엔지니어가 알려주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만든 뿐이에요. 여러분이 웹 개발자고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한 3년 정도, 3년 동안 제가 직접 웹서버를 구축한 적이 없어요. 혼자서 개발할 때도 웹호스팅을 이용했었고 그리고 팀에 들어가서도 시스템 엔지니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단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깔아봐야지 아, 이게 서버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되게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서버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까지 끝. 웹서버 끝났습니다. 웹서버. 웹서버는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기능이 별게 없습니다. 물론 웹서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만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예. 질문 없어요? 자, 쉽시다.